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레입니다. 이번에는 크루원들이 진행해야 하는 미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실제 게임에서는 맵 하나에 굉장히 많은 수의 미션이 있지만 모든 미션을 다 만들었다간 어몽어스 강자가 앞으로 1년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 하나의 미션과 미션 진행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임포트합니다. 우리가 만든 임무는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는 임무입니다. 먼저 태스크 UI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를 배치하고 화면 전체를 덮도록 세팅한 다음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아래에 이미지를 하나 더 배치하고 전선 패널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빈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아래에 전선 베이스와 맞는 전선끼리 연결되었을 때 불빛이 표시될 이미지를 하나씩 배치합니다. 그리고 와이어 베이스 아래에 같은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하나 더 배치한 뒤 앵커를 미들 라이트로 변경하고 피벗 X를 0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길이를 바꾸고 제 위치에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어 바디 아래에 잘린 전선 피벗과 끊어진 구리선 이미지를 추가한 뒤 둘 모두 앵커를 미들 라이트로 변경하고 피벗 X를 0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와이어 바디의 길이가 변경되어도 끊어진 부분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끊어진 전선 구리 이미지 오브젝트에 박스 콜라이더 컴포넌트를 붙여준 뒤 콜라이더가 끊어진 전선 부분을 덮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태그에서 태스크 와이어라는 이름으로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태그를 적용해줍니다. 전체적인 UI 배치는 뒤로 넘겨두고 우선 와이어를 컨트롤하는 기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프트 와이어라는 이름으로 C#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스크립트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스크립트 에디터가 열리고 나면 스크립트의 상단에 unityengine.uiNamespace를 using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rect transform 타입으로 와이어 바디라는 멤버 변수와 레프트 와이어 타입의 selected wire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업데이트 함수로 가서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레이캐스트를 쏴서 맞은 콜라이더의 부모에서 레프트 와이어를 찾아서 셀렉티드 와이어로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셀렉티드 와이어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에는 오브젝트의 위치와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이용해서 전선이 움직일 각도와 거리를 계산하고 이것을 와이어 바디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클릭을 떼는 순간에 와이어 바디의 각도와 거리를 원상 복구시키고 셀렉티드 와이어를 비워주도록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게임 해상도가 달라질 때마다 변경되는 캔버스 크기 때문에 디스턴스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캔버스의 크기를 가져와서 디스턴스에 캔버스 크기의 역수를 곱해주는 코드를 추가합니다. 지금은 기능을 프로토타이핑하는 과정이니 모든 기능을 레프트 와이어에 추가한 상황이지만 다른 부분을 만들면서 이 기능들을 각자 맞는 위치로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이동합니다. 에디터로 이동한 다음에는 앞에서 만들어둔 와이어 바디 오브젝트에 레프트 와이어 컴포넌트를 붙이고 와이어 바디 프로퍼티에 와이어 바디 오브젝트를 할당해줍니다. 그 다음 게임을 플레이해서 테스트해보면 끊어진 전선 구리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전선이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이고 클릭을 떼는 순간 전선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몽어스의 임무 중 하나인 끊어진 전선 수리하기 임무를 만들기 위해서 와이어를 끌어당기는 기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강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